알쏭달쏭 엑셀 팁. 안녕하세요. 오늘은 합계, 총합계 구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합계는 더하기죠. 주로 덧셈을 이용하는데 덧셈을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총액을 구할 셀첫 번째 위치에다가 마우스 포인터를 클릭해서 놓습니다. 그 다음 수식에서는 늘 이퀄 표시가 들어가니까 이퀄을 눌러주고요. 그 다음 계산해야 될첫 번째 금액을 입력합니다. C의 4번 좌표니까 1500을 클릭을 합니다. 그 다음 더하기, 그 다음 D의 4번 좌표 3500 더하기, 그 다음 E의 4번 좌표 클릭, 그 다음에 엔터를 쳐주면 덧셈, 즉 총액이 구해집니다. 그 다음 거기다 커서를 놓고 오른쪽 밑에 있는 파란 점에다 대고 십자 모양이 나타나게, 즉 채우기 핸들 기능을 이용하는 겁니다.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잡아당기면 모든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.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. 두 번째 방법은 여기서 잘 보시면 수식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. 수식에 들어가서 자동 합계가 있습니다. 그 자동 합계를 하기 전에 답을 구할 위치 첫 번째에다가 마우스 포인터를 먼저 놓습니다. 그런 다음 자동 합계를 클릭을 하고 합계를 누르면 자동으로 계산해야 될 그 자료가 설정이 됩니다. 그리고 그냥 엔터만 쳐주면 됩니다. 그런 다음 아까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오른쪽 밑에 있는 파란 점에다 대고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잡아당기면 합계 금액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. 첫 번째 방법은 가장 기본적인 셀의 기능이고 두 번째는 수식의 자동 합계를 이용한 방법이니까 조금 더 쉽겠죠. 편하기도 하고. 이거는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고, 첫 번째 기능과 두 번째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.